여러분, 드디어 제가 한 대 뽑았습니다. 이번에 현대 거예요. 아, 진짜 보여달라고요? 와보세요. 카메라 와봐요. 아, 기가 막혀요, 이게. 아, 예, 아주 기가 막힙니다. 구경시켜드릴게요. 현대 스마트폰. 나 차 없어. 이 동료 거야, 이거. 동남아시아 지역의 아마존이라 할 수 있는 쇼피나 라자다를 뒤적이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바로 그 현대의 상표를 달고 있는 스마트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품이 한두 개도 아닌데다 가격대도 4에서 8만 원대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 일단 사봤습니다. 기왕 사는 김에 가장 좋은 스펙으로 샀어요. 이게 바로 문제의 그 제품인데요. 일단 본체를 보면 뭐랄까요?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와 어딘지 모르게 흡사합니다. 백배줌이 강조된 카메라의 모습은 뭐 우연이라 치더라도 이 전면 디스플레이 좀 보세요. 일단 제품 광고 이미지부터 이건 너무 빼다 박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실상 화면 인치만 좀 다를 뿐이지 어느 휴대폰이 뭘 참고했는지는 되게 명확해 보이죠. 하다 보니 점점 두 제품 비교가 되는데 이 현대 스마트폰의 내부 스펙은 비교하는 게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에게 미안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AP가 쿼드코어니 옥타코어니 하는 문제는 뭐 두 AP의 종류가 다르니 넘어간다 치더라도 램은 4배가 차이 나거든요. 게다가 해상도랑 디스플레이는 직접 보시죠. 어딘지 모르게 수상해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 현대 스마트폰. 찬찬히 구성품과 제품을 만지다 보면 이 의구심은 자그만 커져갑니다. 구성품 곳곳에 박힌 이 익숙한 로고들을 보다 보면 진짜 현대에서 만든 물건인가 싶다가도 이렇게 제품을 켜면 나오는 어설픈 로고를 보다 보면 또 중국 어디선가 현대 상표를 무단으로 카피해 만든 짝퉁 제품 같거든요. 게다가 본질적인 의문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현대에서 만든 제품이면 한국에서도 올 수 있어야지 왜 우리는 지금껏 이것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냐 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 의외로 정답에 대한 힌트는 가까운데 있더라고요. 자, 이 스마트폰 뒷면에 각인된 현대 로고 아래쪽을 보면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 회사는 현대 브랜드 상표권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쉽게 말해 특정 협력업체의 제품에 현대 로고를 붙일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라이선싱 회사라는 건데 아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이 회사의 사업 영역 중에는 가전,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상해 보이는 이 제품도 실은 현지 협력업체 중 한 곳이 현대에게 브랜드 상표권을 구매해 나온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럼 현대는 어쩌다가 이런 사업을 벌이게 됐냐고요? 나이가 좀 드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원래 현대그룹 계열사 중에는 현대전자라는 아주 유명한 전자제품 생산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말 IMF와 무리한 인수합병 정책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았던 이 현대전자는 2001년 사명을 하이닉스로 바꾼 뒤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를 전부 분사 혹은 정리하기로 결정하죠. 이때 현대전자, 아니 하이닉스의 가전사업 붐은 역시 중단됐지만 중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현대 상표를 단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후 현대그룹에서는 현대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이용해 상표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렇게 탄생한 게 오늘의 주인공인 현대 스마트폰인 겁니다. 참고로 최근까지도 중동 지역에서의 한국 기업 현대의 브랜드 파워는 매우 높은 편이라 스마트폰의 상표와 이름이 현대 서울인 경우마저 있더라고요. 또 아마존을 비롯한 북미에서는 현대 상표를 단 SSD나 태블릿이 판매되고 있고 남미에서는 현대 모바일이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판매 업체가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만, 어쩌면 저만 현대 상표를 단 전자기기의 존재를 몰랐던 것 같죠? 그럼 이렇게 상표만 붙여 판매하는 행위가 과연 좋은 것이냐? 글쎄요, 여기서부터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 제품, 그러니까 갤럭시와 상당히 미묘한 유사성을 보이는 이 제품이 우리에겐 그래도 조금 사랑스러운 현대 이름을 달고 판매 중이라는 건 뭐라 말하기가 좀 복잡미묘하네요. 특히 이런 제품들 대부분은 현지 업체가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동안에만 한정적으로 생산돼 추후 AS나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현대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진 않겠죠. 현대 상표가 붙어있는 그러나 현대가 만들지 않은 현대 스마트폰 어떻게 보셨나요? 보면 볼수록 뭔가 신기하면서도 국내 최대 기업이 반도체와 전자를 포기해야 했던 아픈 과거가 생각나 조금은 씁쓸한 느낌이 드는군요. 현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와 생산을 맡은 전자제품들이 우리 곁에 다시 올라리길 기대하며 영상을 끝내봅니다. 끝! 이 제품 구하느라 진짜 개고생했다.